솔라맨과 펑펑마녀 3. 풍력발전 5회와 진실. 복귀야! 펑펑마녀에게 납치된 복귀를 구하기 위해 인근 행성을 샅샅이 수색하는 솔라맨과 세세. 윈드플래닛의 수호자 윈드우먼을 만나 펑펑마녀의 악행을 듣게 되고, 펑펑마녀의 은신처를 급습한 솔라맨은 펑펑마녀에게 회심의 일격을 날리지만, 가까스로 공격을 피한 펑펑마녀는 복수를 다짐하는데. 윈드우먼의 집. 펑펑마녀의 행방은 찾았어? 아니, 흔적조차 없어. 대체 어디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지? 윈드우먼 그냥 가만 둬봐야 돼. 가보라고. 어디서? 에이 참. 하이, 저 사람들은 뭐지? 못된 윈드우먼, 우릴 속이다니. 거짓말쟁이를 행성에서 추방하자. 윈드플래닛에서 당장 나가. 어? 무슨 소리야? 풍력발전이 좋은 에너지라고 속였잖아. 펑펑마녀한테 다 들었어. 건강에도 해롭고 환경에도 나쁘다면서. 잠깐만 여러분,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 말을 좀. 이끄라 양파머리야. 꼴에 윈드우먼 친구라고 실드 칠 거잖아. 못 믿어. 헐, 말이 통할 상황이 아닌데. 여러분,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혹시 에너지 박사라고 아세요? 에너지 박사라면 9시 뉴스랑 그것 좀 알고 싶다에 자주 출연하는 양반? 네, 그 유명한 양반. 안 그래도 세간에 이런 오해가 많아서 해당 분야의 권위자 에너지 박사님께 팩트체크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오, 나온다! 박사님, 풍력발전기가 인체에 해롭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그냥 구글에 치면 되잖아.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귀찮게 뭐 그런 걸 물어봐? 우와, 에너지 박사 인성보소! 저... 박사님, 이거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말씀 좀 예쁘게... 아, 그래! 아이야, 진작에 말을 해야지. 풍력발전기의 소음이나 저주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일찌감치 증명됐죠. 뭐야, 그 이상한 동풍은? 실제로 대한민국의 사례를 보면 주거 지역의 사업장이나 공장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 주간 55데시벨, 야간 45데시벨입니다.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90데시벨 이하고, 400m 이상 거리가 떨어질 경우 소음은 40데시벨 수준에 불과해 영향을 주기가 어렵죠. 환경에 부담을 주진 않나? 직접 확인하시죠. 풍력발전기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무슨 소리입니까? 풍력발전기 설비로 형성된 인공어초 덕분에 해양생물들이 늘어나 좋기만 한데, 다른 주민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바다에 드나드는 사람이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풍력발전기 설치 전보다 수확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물론 인간이 만드는 구조물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구 온난화를 야기시키는 과거의 에너지 발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켜 풍력 산업으로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를 선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에너지 박사 선생이 그렇다고 하니 묘하게 믿음이 가네. 그러게, 주민들도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고. 난 처음부터 이상했어. 펑펑마녀 생겨먹은 것부터가 영세했다니까. 웃기고 있네. 제일 흥분해서 벌쩍벌쩍 뛰어놓고는. 아이, 아무튼 미안해 윈드우먼. 아, 아니야. 이제라도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야. 그나저나 펑펑마녀 이 자식 도저히 용서가 안 되네. 숨어서 그런 작당을 벌이다니. 쓴맛을 보여줘야지. 지난번엔 솔라빔이 살짝 삑사리 나서 아깝게 놓쳤지만 두 번 실수는 없다. 각오해라, 펑펑마녀.